안녕하십니까.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쌍꺼풀 절개법입니다. 제가 이 절개법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좀 놀랍고 새로운 이유는 가장 흔하고 평범한 수술인데 제가 쌍꺼풀 재수술이나 아니면 안검하수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보여드리다가 아주 평범한 걸 보여드리니까 또 더욱더 저에게는 좀 더 새롭습니다. 쌍꺼풀 수술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?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건 당연한데요. 그러면 쌍꺼풀 수술하면 어떻게 예뻐지는 걸까요? 그 이전에 과연 쌍꺼풀 수술을 해서 쌍꺼풀을 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. 물론 이제 갤럽이나 아니면 리얼미터 같은 유명 기관에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제 스스로 판단한 건데요. 많은 분들에게 쌍꺼풀이 있는 여성이 좋냐 아니면 없는 여성이 좋냐 물어보면 있는 여성이 좋다 그렇게 답변하는 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. 아니면 심지어는 쌍꺼풀 수술을 한 성형미인이 좋냐 아니면 안 하고 덜 이쁜 그런 여성이 좋냐 그래도 안 한 여성이 좋다 이렇게 주변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 답변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. 그렇지만 실제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눈이 더 예뻐진다면 그리고 수술한 티가 나지 않는다면 역시 쌍꺼풀 수술한 게 낫지 않겠나는 게 제 주장입니다. 지금 수술 전 수술 후인데요.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실을 풀른 다음 사진입니다. 보면은 좀 부었기 때문에 딱히 자연스럽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눈이 더 커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쌍꺼풀 수술을 하면 왜 이뻐지냐? 이뻐진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쌍꺼풀 수술하고 뭐가 예뻐지냐? 자연미인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뻐진다고 인정을 한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렇다면 눈이 커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즉 원래는 눈이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 이 길이까지인데 지금 보면은 물론 늘어진 눈꺼풀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쌍꺼풀이 생기면서 위까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눈인데 이만큼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. 즉 쌍꺼풀 라인을 만듦으로 인해서 눈이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. 원래 속눈썹까지가 눈인데 쌍꺼풀 라인까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눈이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쌍꺼풀 수술에 있어서 눈이 커 보이고 예뻐 보이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. 예를 들자면 제가 좀 얼굴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. 그러면 좀 작아 보이거든요. 그 이유는 이 안경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. 약간 그런 논리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. 예,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